총학 주간 예배에 강사로 지명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서 로뎀에서 우리 총학의 귀한 찬양을 함께 보면서 모두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해 연구학기 중에 산티아고 길을 순례길을 걸었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때를 전후해서 일주일산을 목표로 매일 매주에 한 번씩 동네산을 중심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제는 둘레길, 올레길, 순례길 등을 걷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길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속에 보면 길을 치면 거의 1000번에 해당할 정도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도 우리에게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은 더 most excellent way 그렇게 번역을 원어를 번역했습니다. 가장 탁월한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나은 길, 훨씬 더 좋은 길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런데도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은 이른바 중요한 지체가 되겠다고 계속 경쟁하더군요. 그러나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훨씬 나은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로 의역을 했습니다. 경쟁의 삶 가운데 서로 자기가 중요하다고 중요한 인물이라고 증명하려는 삶 가운데 그것보다 훨씬 나은 길, 가장 좋은 길, 더 좋은 길, 탁월한 길을 보여줄 테니 그 길을 사모하라고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소위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은사장과 사랑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12장 31절 말씀은 가장 좋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여러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능력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병고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에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서로를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각 선물을 받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개인이 갖고 있는 은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거나 은사의 서열을 매기거나 우열을 따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주는 은사의 목적이 나타나기보다는 멋있게 보이고 대중적인 관심을 끄는 것에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9절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성경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다 통역하는 교회,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갖고 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다 사도, 다 선지자, 다 교사, 다 능력 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각각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모든 은사보다 더 뛰어난 길, 더 좋은 길,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인, 성도, 신학생은 더 좋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과거에 내 자신을 신뢰하고 우상을 따르던 사람들이 신령한 것을 알게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이나 결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받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나은 길, 내 인생길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길, 좋은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은 내 걸어가는 길의 주인이며 주권자가 예수님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좋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가시밭길, 사막길, 광야길, 십자가의 길이어서 내 길은 너무나 고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한 후배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를 가끔 멘토라고 부르는 후배입니다. 광야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영적 리더들은 반드시 광야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 광야의 길을 보낸 교수님의 광야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제 마음속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당신 인생에 있어서 힘든 일도 별로 없고 광야길을 걷는 시간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당신이 나의 멘토라면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광야길을 이해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당신 인생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질문으로 제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칠을 괴로워하며 곰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의 영혼의 어두운 밤은 언제였는가?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갈증나고 힘들고 벅차고 쓰러질 것 같은 때가 언제였는가? 내 삶의 광야길을 걸으며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적은 있었는가? 아니면 광야길을 걸으며 툴툴대며 투정대며 광야길을 걸어온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저의 광야길은 무엇일까 적어봤습니다. 제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부모님이 반대를 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사랑하는 여인을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고민 가운데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나이 그때만 25살이었는데 나를 50년 기다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현재의 아내에게. 그랬더니 제 아내가 50년 못 기다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0년 기다릴 수 있냐? 이렇게 40년 기다리겠다 그래요. 그때 제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그때 50년 지나면 내 나이가 75세 되는데 그때쯤 되면 부모님이 나한테 요구하지 않으셔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의 중요한 결혼을 앞두고 내 인생의 광야길 같이 앞이 캄캄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순간이 제 생애에 있었고 여러분의 생애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대원에 들어와서 이 길이 아닌가 봐 하면서 신대원 1학기를 마친 후에 신학교를 떠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딸이 출생하고 한 달 만에 큰 수술을 받고 다행히 회복 중이었지만 엄청난 수술비와 그리고 박사과정에 입학이 안 되면서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논문을 끝내지 못해서 몇 주를 6주 동안 높은 산 기도처에 올라가서 매주 올라가서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IMF를 맞아서 공부하던 아내를 정리하고 한 달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광야길 같고 캄캄하고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이제는 나이 69개를 넘어서면서 내리막길을 걷는데 문득문득 우울해지고 화가 나고 낙심이 되고 냉온탕을 오가며 널뛰는 이 감정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는 광야길을 가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지난 3년여 동안 제가 즐겨 부르던 찬송 성가는 김도연의 그 광야로입니다. 희주일의 광야로 나아오라, 광야길을 지나며였습니다. 내 인생이 광야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광야의 길에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할 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에 반복되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광야 길에서 아,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내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광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래요.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아버지, 넓은 광야로 나오라. 넓은 광야로 나오라. 왜 나옵니까? 예수님 걸으셨던 그 광야로, 주님과 함께하는 곳, 양육하는 곳, 나를 세우는 곳.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광야길 같고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불안과 미래 때문에 염려가 있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나 혼자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 앞이 캄캄할 때 예수님이 내 인생길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길로 초대하시고 그 길로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손을 잡고 함께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님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이시며 바로 그 길임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고 인정하면 절대로 방황하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산티아고 길을 걷다 보면 모든 길에 순례자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노란색 조가비와 함께 노란색이 화살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길이 양갈래 길이 나오거나 여러 길이 나오면 반드시 바닥이나 벽이나 표지석이나 방향 제시를 하는 노란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을 때가 되면 잘 주위를 살펴보면 이 길로 가라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처음이더라도 길을 잃을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시며 우리를 이끌어 함께 손잡고 가시기에, 주이시기에,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까지 불러야 돼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광야길에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더 좋은 길, 성령께서 함께 하신 길,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좋은 길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좋은 길을 사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은사, 능력이나 재능이나 특기나 맡은 일이나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랑으로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들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더 좋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은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예언도 하고 높은 지식을 쌓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자신을 희생하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내놓아서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순교하고 구제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무엇을 내가 받았든지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탁월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랑으로 걸으셨습니다. 고행이나 수행으로서 그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로, 죄인을 사랑함으로 골고다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한자어 행하다의 이 행자는 갈행, 걸을 행입니다. 사랑으로 걷는 그 길이 가장 위대한 길이고 탁월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총학 주간 예배를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총학 임원 여러분, 그리고 학우 여러분, 영상으로 참여하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로버트 존슨과 제리 롤이라는 사람이 쓴 내 그림자에게 말 걸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반대말을 증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권력이다. 사랑이란 타인과 함께 한다는 것이며, 반면에 권력은 자기 목적대로 타인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 삶에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점령군처럼 쳐들어와서 우리의 못된 습관을 변화시키고 뜯어 고치지를 않으십니까?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도록 내어놓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권력으로, 힘으로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십니다. 이 사회를 보십시오. 이 사회는 서로 힘싸움을 합니다. 여와 야가 싸우고 정공위와 정부가 싸우고, 세상에서의 싸움은 권력을 모아서 힘겨루기를 하여서 winner takes all, 승자의 독식을 하는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너희는 더 좋은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나 은사가 있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회자와 장로 갈등을 합니다. 기독교 기관에서 헤게모니를 쥐고자 서로 고소고발을 남발합니다. 신학교에서 학생과 교수가 힘자랑을 하고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힘드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피하고 싶은 관계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인생의 난제가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강력한 힘을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 내가 상대방에 대한 통제 욕망이나 그 통제에 빠져들려는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에 대해서 다른 상대방이 관철시키려는 그 힘과 그런 능력과 그런 권력 때문에, 그런데 내게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의 결론 부분인 16장에 14절에 너희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Do everything in love 라고 말씀합니다. 더 좋은 탁월한 사랑의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더 좋은 길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는 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예화를 하나 찾았습니다. 신부에 관한 예화인데 제가 목사로 바꾸어서 예화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교수 목사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소통을 잘하고 인기도 있고 존경도 받고 추앙을 받는 그런 교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강의를 하시다가 사라지셨습니다. 그분이 학교를 떠나고 나서 많은 이야기들이, 소문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학교는 한 시설을 또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시설의 운영장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분이 그 시설을 문제 아들을 돌보는 그 시설에서 한 여성을, 한 여학생을 임신시켰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설장의 장으로 있으면서 돈을 횡령해서 사라졌다는 추문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실망했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분을 존경하던 한 제자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먼 나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있던 도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그 추문의 당사자였던 그분이 그 외국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 날을 고민하던 그 제자는 그 노 교수 목사님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늙고 초췌해진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학교에서 그 당시 있었던 그 소문은 정말입니까? 그 노 목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학교를 떠나고 많이 실망들 했지. 그리고 많이들 놀랬을 거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딸처럼 돌봐주던 아이가 있었는데 성인이 돼서 그 시설을 떠났고, 그 시설을 떠난 후에 어느 날 돌아와서 임신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힘드니까 돈을 좀 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냐, 돈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목사님의 아이라고 소문을 낼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 목사님은 그 아이의 부당한 요구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그 누명을 쓰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갖게 된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태중의 아이의 임신하게 한 사람은 자기가 가르치는 신학교의 한 젊은 전도사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신학교를 생각하고 내가 돌봐왔던 그 아이를 생각하고 내가 가르쳤던 이 제자를 생각하면 내가 사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학교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아닐까.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이중인격자로, 배신자로, 나쁜 교수로, 목사로 젊은 후배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누명을 쓰고 살았지만 그는 입을 다물고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든 이야기겠지만,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교수 목사로서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 억울함을 증명하고 내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자와 그리고 내가 돌봤던 사람들을 끌어들여서라도 나의 깨끗함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 말씀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자신이 옳은 것을 증명하느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무례함과 불법도 거짓과 음모도 서슴지 않는 사랑 없는 행함으로 나쁜 길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소문의 루머를 가짜 뉴스에 약간의 팩트를 집어넣어서 추문과 생명을 죽이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부추기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며 사랑이 없다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랑이 없이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악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목사 교수는 억울한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더 좋은 길을 택했습니다. 무엇을 배웠는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는가, 얼마나 멋있고 매력적인 일을 행했는가, 하늘의 선물을, 은사를, 어떤 재능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그 여부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최고의 길, 가장 좋은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의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남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내 힘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사랑으로 걸어가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 예수님을 걷는 그 길이 우리를 바른 길 진리로 인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총학 임원 여러분, 장신 공동체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걸으십시다. 무슨 은사가 있든지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것이 것이고 주님께서 걸으신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걸으신 길, 주님의 길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총학 그리고 우리 장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